안녕하세요. 저는 NC소프트 분석 모델링 팀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하고 있는 엄혜민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NDC는 사실 2년 전에 이제 저희 팀에서 또 했던 업무였었는데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진성 유저 지표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이제 기회가 좀 되어서 이번에 두 번째 발표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오늘 소개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저희 팀에서 작업을 했던 내용인데요. 운영자가 쉽게 파악하기 힘든 버그나 어뷰징으로 인한 게임 재화 이상 증감 현상을 회귀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조기에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진행하는 목차는 이제 다음과 같고요. 우선 맨 처음에 이제 게임 재화 이상 탐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상 데이터는 뭔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상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재화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데이터의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이제 이런 게임 재화 이상 현상을 좀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탐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전 과정을 이제 자동화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로 적용해서 이제 지금 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게임 재화 이상 탐지가 이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재화라는 거는 이제 즉그 게임 내에서 통하는 그 화폐 돈을 얘기를 하죠. 이제 뭐 저희 게임 하신 분들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저희 게임에서의 돈으로 얘기해 보자면 뭐 리니지 같은 경우는 아데나 이런 식으로 화폐를 부르고 있고요. 불소는 뭐 골드, 금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이오는 이제 키나 같은 그런 화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게임 경제 관점에서 게임 내 재화량을 모니터링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사실 이제 게임 경제라는 게 약간 그 현실 경제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 유저들이 이제 뭔가 사냥을 통해서 재화를 생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아이템 같은 거, 무기나 뭐 방어구 같은 거를 사면서 이제 재화를 소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저들끼리 이제 서로 거래를 하면서 어떤 뭐 시장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약간 이제 현실 경제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은데, 만약에 게임 내에서 이제 재화가 어떤 소비 없이 계속 늘어나기만 한다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까를 생각해 보죠. 이게 현실 경제에서도 이제 뭐 재화가 보통 늘어나기만 한다고 하면 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하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수 있다. 그래서 게임 경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예, 또 이제 게임 머니에 대한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게임 내에 그 재화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유저들이나 이제 기존에 있었던 유저들 사이에 어떤 빈부격차 같은 게 발생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은 경제 문제들을 초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게임을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유저들이 적절히 재화를 벌어들이고 있고 또 웬만한 뭐 적절히 소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운영을 통해서 이런 게임 내 경제 활동이 잘 돌아가게끔 이제 환경을 관리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게임 내 어떤 버그나 어뷰징이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걸로 인해서 게임 재화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면 이제 게임 서비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좀 사례를 보면 이제 게임에서 이제 재화가 복사되는 버그 같은 게 발생을 하는 경우가 간간이 뭐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복사되는 버그가 좀 뒤늦게 발견이 돼서 최악으로는 이제 서버 롤백까지 진행했던 사례도 이제 일어났던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더 상세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초반에는 이제 유저들이 뭔가 게임 플레이를 하다가 의도치 않게 이런 뭔가의 버그 같은 걸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의도치는 않았지만 이제 이런 버그를 좀 이용해서 간헐적으로 좀 뜨문뜨문하게 재화를 이제 복사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근데 이런 행위가 만약에 이제 유저들의 입소문을 탄다거나 아니면 초반에는 이제 약간 드문드문 좀 간혹 이제 이걸 이용을 했는데 점점 이제 아무런 뭔가 그거에 대한 대처가 없어지면 이거를 좀 더 자주 이용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초반에는 뭐 적은 양을 했었는데 이제 점점 그 이용하는 양이 많아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발전하게 되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좀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뒤늦게 발견을 하게 되면 아까 그 게임 경제 안정을 위해서나 아니면 지금까지 선량하게 이제 게임을 플레이했던 이용자들에게 좀 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해결책으로 이제 서버 롤백까지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화 이상 증가 현상에 대해서 이제 조기에 감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문제를 뭐 이제 QA를 통해서 많이 미리 찾아내기는 하죠. 근데 QA를 통해서 이제 모든 문제를 다 찾아낸다는 게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제 운영자들이 게임에서 이제 주요한 몇 개의 이제 지표들을 가지고 그 지표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뭔가 급격한 변동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제 어떤 뭐 변동이 있게 되면은 그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원인을 찾아가는 작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화의 증가 추이가 지금 어떤 식으로 뭐 올라가고 있냐 내려가고 있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수치는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것들을 매번 확인을 하고 있고 이제 재화가 뭐 전일 대비해서 지금 뭐 얼마나 올랐느냐 혹은 이제 전주 대비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런 같은 변화율 같은 것도 이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상 이런 좀 비정상적인 경우라는 게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확률상 매우 드물게 발생을 하는데요. 이 약간 일어나지 않을 일을 대비해서 이제 계속해서 운영자가 실시간으로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다양한 지표들을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약간 이제 비효율적인 면이 크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번 확인을 했는데도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올 타격은 이제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재화 이상에 대한 조기 탐지 자동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우선 그 재화 이상 탐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보통 이상 데이터라고 하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상 데이터는 이제 기존 데이터 분포에서 크게 벗어나는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이상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그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 값이 이제 위아래로 좀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값을 보이는데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값에서 이제 수치가 아래로 이제 확 튀게 이제 하락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이상치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이제 까만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제 점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비슷비슷한 값을 가진 데이터들이 이제 여러 개 있고 이제 그런데 거기서 어떤 빨간 점이 하나 혼자 저 멀리 이제 툭 떨어져 있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이상 데이터 보통 이제 영어로는 그 아웃라이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 데이터를 찾는 방법 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평균하고 분산을 이용해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의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서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결국은 아까 그 이상 데이터를 정의하는 말하고 같죠. 기존 데이터 분포랑 비교해서 크게 벗어나 있는 값을 찾는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평균 값을 구하면 그 평균 값의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뭐 2 곱하기 표준 편차 하던가 아니면 좀 더 보수적으로 볼 때는 3 곱하기 표준 편차 해서 그 값을 구한 다음에 그 값에서 이제 떨어진 초과한 경우를 이상 데이터라고 탐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추세가 있는 데이터에서 이상 데이터를 찾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지금 상승 추세에 있거나 이제 하락 추세에 있는 경우. 근데 이런 경우면 아까 같은 경우는 전체 데이터에서 이제 분포를 따져봐서 뭐 크게 벗어난 값을 찾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그래프에 있는 마지막 빨간색 점이 이상 데이터가 아니고 정상 데이터라고 해볼게요. 근데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데이터고 정상 데이터인데 아까 같은 방법으로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 표준편차 구해서 이상치를 찾게 되면 지금 저 그래프 상에서는 평균값 자체가 좀 낮게 이제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빨간 점은 평균값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상값이라고 좀 잘못 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추세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과거 데이터 분포만 가지고 이제 탐지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갈수록 이제 점점 잘못 탐지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동평균과 분산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최근 뭐 탐지하는 시점부터 과거 뭐 N번 데이터만 윈도잉 하는 방식으로 따로 떼서 이제 아까처럼 평균하고 분산을 구해서 방식은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분포에서 이제 크게 벗어나는 값을 탐지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아까 그래프에서 봤을 때는 현재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데이터들 가지고 좀만 이제 따로 떼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까의 그 빨간 점은 이제는 이제 이상 데이터가 아닌 정상 데이터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주기성이 있는 데이터에서 이상 데이터를 찾는 방법인데요. 이제 데이터가 어떤 주기성을 갖고 있는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값이 뭔가 아래로 훅 떨어졌다가 위로 다시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네,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역시 빨간 점이 찍힌 부분을 보시면 원래의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패턴 상으로 봤을 때 사실 저 빨간 점이 위치한 때도 이제 약간 내리락 하는 패턴의 데이터인데 뭔가 크게 솟아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 솟아있는 저 값이 이제 이상 데이터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전체 분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과거 N번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탐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 값이 이제 제대로 탐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데이터를 보시면 데이터가 이제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이터 자체의 변동이 되게 크게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저 이상치로 찍힌 부분이 정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계열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탐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STL이라고 해서요.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이제 세 가지 요소로 분해해주는 기법이 있는데요. 이제 데이터를 계절성, 그 시즈널이랑 이제 트렌드, 리메인더 이렇게 세 가지로 분해를 해주고요. 이제 계절성은 이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기 같은 거를 뽑아내는 걸 얘기를 하고 이제 트렌드는 얘가 가진 어떤 장기적인 변동 패턴, 추세 뭐 이런 거를 뽑아내는 값입니다. 그리고 그 이런 계절성하고 트렌드 이걸 뽑아낸 나머지 값이 이제 리메인더가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데이터를 잘 분해를 했다면 저 나머지 값도 약간의 이제 뭐 정규 분포의 특성을 띠게 될 수가 있고요. 그럼 얘도 평균이랑 표준 편차 대비해서 크게 벗어나는 시점의 데이터를 탐지하는 방식으로 이 저 빨간 점의 이상치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이상 데이터를 탐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게임 재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데이터에
는 이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재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데이터는 이제 시간에 따른 변동 폭을 고려해야 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새벽 시간대 같이 사용자가 많지 않은 경우에 이제 뭔가 어뷰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일반적으로 좀 게임 내에서의 이제 재화이기 때문에 그 새벽 같은 경우는 유저들도 이제 잠을 자기 때문에 활동량이 좀 적어서 재화 증감량 자체도 좀 낮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대에는 활동하는 유저들도 많아지고 뭔가 다양한 활동, 사냥 같은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증가량 값도 좀 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새벽 시간대에 어떤 어뷰징이 일어나서 일반적으로는 원래 되게 재화 증가량의 자체가 작은데 이때 뭔가 어뷰징으로 재화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던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뭐 5시랑 6시가 그런 값이라고 칠 때 평소에 이 시간에 비해서는 이제 높은 값인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아까와 같이 뭐 전체 하루 안에서 이걸 찾자고 하자면 이제 저녁 데이터 자체가 원래 큰 값이고 새벽 때 조금 올라간 값도 이 저녁 시간대의 값이랑 비슷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 데이터 가지고는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게임 재화 같은 경우도 시간대에 따른 주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시간대에 따른 주기성이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면 뭐 시계열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이상치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게임 재화에서는 이제 이런 주기성 외에도 좀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에 영향을 주는 어떤 추가적인 요인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기성 같은 경우도 이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뭐 24시간의 주기로 재화 증가량이 왔다 갔다 한다던가 일주일 주기로 뭐 어느 요일은 낮았다가 어느 뭐 보통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패턴을 가지고 있다던가 월에 의해서 뭔가 변동하는 패턴 뭐 혹은 계절 그런 식으로 주기성 자체도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주기성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화 증가량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어떤 특정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 이벤트로 인해서 증가량이 크게 뛰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혹은 이제 보통 그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서버 점검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점검하는 할 때에는 이제 유저들이 접속 자체를 아예 못하기 때문에 증가량도 당연히 낮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점검이 있을 때나 혹은 이제 임시 점검 같은 것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증가량이 이제 훅 낮아진다거나 하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 게임 재화 이상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는 재화 증감에 영향을 주는 주기성, 주기를 먼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벤트라던가 점검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재화에 영향을 주는 추가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좀 역설적인 얘기인데 이상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정상 상태가 어떤 거냐라는 걸 정의할 필요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그 기존 데이터 분포랑 비교했을 때 큰 값이 이상 데이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기존 데이터가 원래 이제 정상 값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게임 재화 같은 경우도 역시나 어떤 정상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가량이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해놓고 이 정상 상태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를 이상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정상 상태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재화 증가량을 예측하는 회귀 모델을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회귀 모델이 이제 주기라던가 어떤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쉽게 변수화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각 요인별로도 이제 영향을 주는 정도,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쉽게 뽑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제 재화 이상 탐지를 하는데 회귀 모델을 사용하는 기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원래 설명드리려고 아까 목차 말씀드렸던 거에 반은 왔고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게임 재화 이상 탐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봤고, 이제 이상 데이터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이제 그에 대한 탐지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게임 재화에서의 이상 탐지는 추가적으로 이제 뭔가 이벤트라던가 그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탐지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상 데이터를 조기에 자동으로 탐지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재화 증가량을 예측하는 회귀 모델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우선은 일반적으로 회귀 모델이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이제 하고 넘어가자면, 네, 회귀 모델은 이제 어떤 자료에 대해서 그 값에 영향을 주는 조건을 고려해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에어컨 뭐 예약 대수랑 저희가 판매 대수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예약 대수랑 판매 대수의 둘 간의 이제 수치들을 점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데이터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선분 하나를 그릴 수가 있게 될 텐데요. 이게 이제 보통 회귀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회귀식은 보통 이제 y는 a 플러스 bx 뭐 이런 식으로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y가 이제 그 에어컨의 판매 대수가 될 거고, 이제 A라는 값은 이제 어떤 요인을 통제했을 때의 평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판매 대수의 값, Y 값을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인터셉트나 뭐 절편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 X라는 요인이 한 단위 오를 때에 Y에 영향을 미치는 값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회귀 개수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에어컨의 예약 대수랑 판매 대수에 대한 회귀식을 그은 결과가 y는 9.74 더하기 1.44x다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제 예약 대수가 한 단위 오를 때 판매 대수는 1.44만큼 증가를 평균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회귀식을 아까의 그 게임 재화 증가량에 다시 이제 빗대어 얘기를 해보자면 그 y 값이 게임 재화 증가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X라는 요인이 어떤 주기에 대한 것들이나 뭐 이벤트 같은 변수 값들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영향력 값을 뽑아낼 수가 있을 거고, 그런 요인들을 제외했을 때 평균적으로 재화 증가량이 얼마나 나올 건지에 대한 인터셉트 값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귀 모델을 만들게 되면 이제 역으로 저 X 값이 원래 이제 x값이 얼마이고 그 인터셉트 값이 얼마이면 아 이런 상태에서는 게임 재화 증가량 y값이 한 이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추정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그 회귀 모델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 탐색부터 해 봐야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재화 증가량의 추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그래프로 쫙 그려서 뭐 확인을 해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시간대별이나 요일이나 어떤 이제 주기를 갖고 있는지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시간대별로 뭐 박스플롯 같은 거 보통 그려보는 식으로 보는데, 그래서 특정 시간대에만 이제 값이 튄다거나 하는 그런 변동은 없는지 그런 거를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특정 이벤트에 따른 변화는 없는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템 어떤 아이템 판매를 하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에 증가량이 확 늘어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 보통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나 월 단위의 주기성은 없는지 같은 것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봤던 거 외에도 재화 증감량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은 없는지 좀 다양하게 살펴보고, 뭐 보통 도메인 지식가에 이제 그 지식을 빌려서 재화 증가량에 보통 영향을 어떤 게 주던가요? 라고 물어보고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아까 회귀 모델의 설명 변수로 그, 아까 그 X라고 얘기했던 그런 요인들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재화 증가량에서 나타났던 부분은 아까 뭐 서버 점검이 있을 때 증가량이 이제 크게 하락하는 영향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점검 시간이다라는 뭐 변수를 만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점검 시간이 아닐 때에 비해서 점검이 들어갔을 때에 이제 재화 증가량이 이제 영향이 어떻게 받느냐 뭐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뭐 시간대별 새벽 때에는 좀 증가량이 적다가 뭐 저녁 때에는 높아지고 이런 그런 시간대에 따른 주기성이 보이는 데이터였기 때문에 각각의 시간들을 이제 체크하는 변수, 시간 변수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규모 레이드가 진행된다거나 할 때에는 오히려 이제 유저들이 그 레이드 활동을 많이 하러 가기 때문에 평소보다 증가량이 좀 감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레이드가 있는 시간대다 뭐 이런 식으로 레이드 변수를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네, 회귀 모델을 설명하는 각각의 변수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데이터의 추세가 현재 추세가 어떤지를 반영하는 이제 트렌드 변수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그 아까 얘기했던 시기열 분석 방법에서 STL이라고 하는 그 분석 방법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계절성이랑 뭐 트렌드랑 리메인더로 이제 세 가지로 분해를 해주면 거기서 저희는 그 트렌드 값이라는 걸 좀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이 트렌드 값에서 이제 지금보다 과거의 특정 어떤 시점의 트렌드 값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대략 어느 정도 추세인지를 좀 대신 반영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아까 같은 회귀식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Y 그 게임 재화 증가량을 설명하는 식들이 뭐 아까 뭐 점검 변수에 대한 영향력 값 얼마 나올 거고 그다음에 뭐 시간 변수에 대한 영향력 값 얼마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을 만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역으로 이제 지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점검이 있고 뭐 레이드가 있고 이런 상태일 때에 Y 값이 얼마나 될 거냐 이런 값을 추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했던 1차 이상 탐지에는 이 회귀 모델을 이용해서 매 시간별로 재화 증감량을 이제 예측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예측한 값하고 예측한 값에 대한 이제 신뢰 구간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그 신뢰 구간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구해서 실제 해당 시간에 이제 증감량이 얼마나 됐었는지를 같이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상치를 쳤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이제 잘 만들어지면은 이제 각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에 이 시간대의 증가량은 이만큼 나올 거야 라는 값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값이랑 모델 값이랑 이제 비교를 해도 이제 어느 정도 잘 비교적 잘 맞아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회귀 모델을 만들 때 고려하지 않았던 어떤 변수에 의해서 변수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그때에 저희가 예측한 값보다 실제 값이 이제 크게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경우가 이제 바로 이때가 이제 이상 데이터다라고 정의를 한 거고요. 그런데 사실 그 재화 증감량이 약간 유저들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 데이터라는 특성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모델이 예측한 값하고 실제 값하고 비교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 값이 이제 크게 초과하는 경우를 좀 더 다시 살펴봤더니 어떤 한 유저가 뭔가 정리를 하시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동안 모아뒀던 아이템을 전부 다 그냥 상점에 한꺼번에 판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값 자체도 되게 큰 값이어서 이때 이제 어떤 증가량 자체가 크게 솟아나게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이 유저가 이제 한꺼번에 판매를 할 거다라는 거를 저희가 미리 알고 변수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런 방식으로 좀 이상치라고 탐지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저 이상치가 넘었을 때에 탐지가 됐을 때에 저희가 이제 운영자한테 계속 이상치가 발생했어요라고 이제 메일을 주게 되면 이게 확인해 보니까 알고 보니 그냥 정상적인 상황이에요라고 오면 이게 약간 양치기 소년 이게 아시죠? 약간 이제 이게
잘못됐어요 하는데 아니다 아니다 하다가 점점 이제 이 모델에 대한 신뢰성도 낮아지게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운영자가 메일이 와도 너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사실 잘 안 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처음에는 버그랑 어뷰징을 이제 주로 탐지하는 걸로 목적을 정했기 때문에 이런 이상치가 발생하는 게 지속적으로 좀 일어나는 경우는 진짜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가적인 룰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 동안에 뭐 N번 이상 이제 이런 이상값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그때 이제 운영자에게 알람을 보낸다라는 룰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상 데이터는 이 1차적인 방법에서 대부분 탐지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네, 게임즈와 이상 탐지라는 게 좀 만만한 작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이제 2차로 이상 탐지를 하는 이제 좀 과정을 좀 적용을 했는데, 이 경우는 이제 급변하지는 않는데 게임 재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뭐 그 실제로 이상 증가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초기 현상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소수의 어뷰저가 지속적으로 버그를 악용하게 되면 이제 크게 막 증가를 하는 건 아닌데 조금 조금씩 이제 바뀔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모델로 예측을 해도 이제 상한선하고 하한선 값에서 이제 실제 값이 그렇게 크게 뛰지는 않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 하한선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1차적인 이상 탐지 방법에서는 탐지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이상 탐지는 이제 잘못된 재화 증감량이 너무 작아서 이제 1차에서는 발견되지 못했던 값들을 대상으로 이제 좀 보완하는 절차고요. 그래서 이제 예측했던 상한선이나 하한선 값을 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게 버그나 어뷰징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2차 이상 탐지는 이제 저희가 모델로 예측했던 값이랑 실제로 나타났던 값의 차이인 잔차를 이용해서 탐지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통 정상적인 상태라면 회귀 모델로 만든 잔차는 0을 평균으로 하는 정규분포 형태로 나타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0을 중심으로 해서 잔차 자체만 이제 찍어보면 이제 0을 중심으로 해서 랜덤하게 움직이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와 같이 이제 미미한 어떤 값으로 인해서 이제 점점 이제 탐지는 되지 않지만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면 아까의 그 잔차를 쭉 찍어보면은 잔차 자체가 한쪽으로 랜덤하게 분포하지 않고 한쪽으로 쏠리는 분포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잔차의 누적치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요. 이 값 자체도 어느 일정 값 이상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아 얘도 뭔가 이상 데이터다라고 탐지를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탐지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쭉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 이상 탐지를 자동화해서 이제 어떤 프로세스로 적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재화 증가량을 예측하는 회귀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시간별이나 일별로 재화 증감량을 원래 있었던 이제 과거의 그런 재화 증감량들을 뽑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각 그 시간대에 일어났던 아까 변수로 잡았던 것들이 값이 몇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뽑아내는 그런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요. 그런 다음에 추출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재화 증가량을 예측하는 회귀 모델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귀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매 시간 이제 재화 증가량을 예측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 예측한 값이랑 이제 실제 값이랑 비교를 해서 이제 상한선을 이탈할 때는 이제 모니터 같은 걸로 일단 먼저 좀 체크를 해놓고요. 그런 다음에 이 값이 이제 최근 뭐 N번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 그럴 때에는 이제 운영자한테 메일을 보내는 방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차로 그 잔차의 누적치를 계속 트래킹을 해서 이 값 자체도 이제 어떤 기준선을 좀 넘는다 그럴 때에는 마찬가지로 운영자한테 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치가 뭔지까지는 사실 좀 자동으로 뭐 그것까지 해주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러기는 약간 힘든 부분이 있으니 이제 메일을 받으면 운영자분이 실제로 이 지금 일어난 이상 원인이 왜 일어난 건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데이터를 살펴보고요. 그렇게 해서 원인 파악이 되면 이제 다시 전체 뭐 유관 부서들한테 공유를 하는 프로세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 모델을 생성하는 것 자체도 이제 매번 이제 갱신이 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뭔가 원인 분석을 했는데 정상적인 상황인데 얘가 자꾸 이상을 준다거나 아니면 초반에 저희가 이제 모델을 만들 때 탐색했던 변수들 외에 이제는 뭔가 추가적인 이벤트가 또 하나가 더 생겨서 그거에 따라서 또 증가량의 영향을 받더라.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모델이 좀 노후화가 됐으니까 이 모델을 새로 이제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이제 뭐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탐사를 다시 시작해서 이제 다시 아까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전체 프로세스가 일단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탐지 알람 같은 경우는 이제 1차나 2차 과정에서 탐지가 되면 운영자한테 이제 상세한 증감 내용을 메일로 이제 자동으로 보내게끔 시스템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최근 뭐 몇 번의 이상치가 발생을 했는지, 그 시간은 언제였고, 그리고 실제로 나타났던 증가량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저희가 모델로 예측했던 값이랑 뭐 상한선이나 하한선 값들은 얼마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좀 그 증가량 자체도 좀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제 증가한 값인지를 이제 로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얘가 사냥 활동으로 인한 증가한 값이 얼마고, 이때에 뭐 상년 판매로 인해서 증가한 값은 얼마고, 이런 값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운영자가 그 값을 딱 봤을 때에 아 얘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는 바로 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이제 최근 뭐 몇 주간의 동일 뭐 요일이나 시간대 대비해서 뭐 얼마나 높은 값이다라는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약간 요약한 형태로 메일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비스 운영자분이 이런 이상 원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을 하는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재화 증감에 대한 모니터링 페이지도 이제 웹페이지로 구축을 해 두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재화 증감 추이 자체가 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 아까 모델이 이제 예측했던 값들하고 비교했을 때 실제 값이 뭐 넘었던 포인트는 어떤 지점인지 같은 걸 뭐 느낌표 표시 같은 걸로 좀 확인을 해줄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2차 이상 탐지에서 얘기했던 그 누적 잔차 값 같은 것도 이제 모니터링 해볼 수 있도록 이제 네, 모니터링 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오늘 원래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거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네, 간단하게 이제 한번 다시 쭉 훑어보는 식으로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게임 재화를 관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상 탐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버그나 어뷰징 같은 게 사실상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낮은데, 이런 거를 위해서 실시간적으로 운영자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작업들이 많다면, 이제 비효율적인 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거를 자동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잘못된 이상 현황에 대해서 좀 빠르게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기에 탐지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상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기존 데이터 분포에서 크게 벗어나는 이제 데이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일반적인 값들은 뭐 평균이나 분산을 이용해서 탐지하는 방법도 있고, 데이터 자체에 이제 추세가 있는 경우라면 이동평균 분산 이용해서 찾아낼 수도 있고, 이제 주기성을 가진 경우라면 아까 시계열 분석 방법 같은 거 STL 이용해서
네, 이상치를 찾아내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게임 재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데이터는 이런 주기성 외에도 어떤 이벤트 영향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회귀 모델을 저희가 만들어서 재화 증가량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제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상 탐지는 이 모델 예측 값이랑 실제 값 비교해서 그 모델이 예측한 구간을 초과했을 때 1차적으로 이상 탐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잔차 예측 값이랑 실제 값 차이 값이 원래는 이제 정상 데이터만 랜덤하게 분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뭔가 쏠리는 현상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봐서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면 2차로 이제 이상 탐지다라고 이제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과정이 자동으로 돌게끔 이제 되어 있고, 대신에 이제 이상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자가 메일을 받아서 그 상세한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가 이제 구축된 부분까지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 각자 뭐 비즈니스 상황 같은 거나 데이터 같은 게 다를 수가 있다 보니까 이상 탐지 방식에 대해서도 어떤 뭐 이상치를 정의하는 방법 자체도 다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거에 따라서 이상치 탐지하는 방식도 아까 뭐 일반적인 이상 데이터 탐지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방법들도 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오늘 그 소개드린 내용은 이제 게임 재화 이상을 이제 주요 타겟으로 해서 약간 이런 뭐 비슷한 주기성이나 뭐 요인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소개드렸던 방법들을 좀 참고해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회귀 모델 만들 때 저희가 이제 시간 변수를 사용했다고 했고 이제 추세 반영하려고 트렌드 변수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거를 좀 자동으로 그 데이터를 넣었을 때의 시간 주기랑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추세 변수를 좀 뽑아낼 수 있도록 저희 팀에서 그 R 그 통계 분석 도구 있죠. R에 이제 타임 스페린이라는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자체적으로 다 개별한 건 아니고요. 네. 페이스북에 이제 프로펫이라는 원래 약간 그런 시계열 분석을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코드들을 좀 참고를 해서 저희가 좀 사용해 볼 만한 부분들을 따로 빼오는 방식으로 이제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정교화하는 작업을 좀 더 진행은 해야 돼서 코드 수정은 진행 중에 있고요. 근데 이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그 팀의 GitHub 계정에다가 지금 올려놓은 상태라서 한번 코드 보시고 뭐 의견 같은 거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한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회귀 모델 만드는 거랑 예측하는 거랑 그 이상 탐지해서 결과값 이제 뭐 예측값, 실제값 얼마고 잔차 얼마고 이런 것까지 이제 결과로 내줄 수 있도록 일단 각각의 함수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마지막인데요. 저희 팀에서 지금 네, 데이터 분석가를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는 지금 아직 올라가 있진 않은 상태인데 조만간 아마 올라가게 될 거고요. 저희 팀에서 하는 업무를 약간의 홍보를 좀 하자면 네, 주요한 업무로는 이제 예전에 진성 유저 클러스터링 작업을 했던 게 있고요. 오늘 소개드렸던 이상재화 증감 탐지 모델링 작업 같은 거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작업장이나 보탐지 같은 것도 진행을 해서 이것도 예전에 이제 NDC에서 발표를 또 다른 분이 한 적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탈 예측이라고 해서 지금 제 세션 끝나고 나서 지금 다른 건물에서 저희 팀분들이 또 이탈 예측했던 약간 경험담 같은 거를 공유를 하실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시면 이제 들으러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소개된 자료로 이제 회사 블로그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네, 뭐 채용 같은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링크 같은 거 살펴보시고 저희 업무 같은 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그 저희 팀에서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라는 걸 개최를 하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이제 IE의 CIG라는 그 해외 컨퍼런스에서 이제 개최를 했었고요. 올해는 지금 아직 뭐 일정은 확
확정은 아닌데 아마 여름쯤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국내 대회로 이제 데이터 분석 경진 대회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게 약간 감이 안 오실 수 있겠는데 혹시나 이제 캐글 같은 사이트 혹시 해보셨던 분들 있으면 캐글이 이제 어떤 분석 과제 같은 게 문제가 주어지고 그걸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분들이 이제 해결하고 결과를 이제 올리면 가장 뭔가 잘 맞았던 성능이 좋았던 것 뽑아서 뭐 상금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이런 거 똑같이 하는 네, 거고요. 상금은 얼마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네 조만간 이제 또 얘도 뭔가 홍보가 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데이터 분석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